볼트, 맥스, 왜 그렇게 엎드려 있어? 너무 배고파. 배고파서 힘이 안 나. 이따 애들이랑 회의가 끝나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 저번에 본 공룡들의 몸에 1과 2가 적혀 있었다고 했지? 맞아. 우리가 본 공룡의 몸에는 3이 적혀 있었어. 역시 그 공룡들은 이곳에 있는 마이너스 신이 마이너스 숫자 마법으로 만든 부하들 같아. 공룡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루이스도 마이너스 신이 만든 부하였잖아. 그렇구나. 좋았어. 그때 봉인을 한 것처럼 얼른 찾아서 봉인해야지. 맞아.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뭐? 마이너스 신의 목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마을을 마이너스 폭탄 마법으로 터뜨리는 거야. 아, 대체 왜? 우리 마을은 저번에 우리가 갔었던 숫자의 신이 있던 신전이 있던 성스러운 장소거든.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폭탄 마법은 어떻게 없애? 마이너스 폭탄 마법을 막는 방법은 저번이랑 똑같아. 거기에 걸려있는 숫자 마법을 해제하면 돼. 하지만 걱정 마! 마이너스 신이 폭탄을 설치해도 내가 먼저 그 녀석을 봉인시킬 테니까! 아, 볼트,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내 생각은 조금 달라. 내 생각에는 안 되겠어, 맥스! 우리 오랜만에 메이 아줌마 빵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 좋아! 올 때 우리들도 먹을 수 있게 사다 줘. 알았어! 얘들아!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어!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말해? 마이너스 신이 마이너스 폭탄 마법을 쓰려면 우리 마을에서 마이너스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아냈어. 마이너스 힘? 다녀왔어! 볼트, 맥스, 너희도 앉아봐. 그래서 마이너스 힘이 대체 뭔데? 마이너스 힘이란 마이너스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변할 때 생기는 힘인데 그 힘으로 마이너스 폭탄 마법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힘을 못 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가 얼른 풀어주면 되잖아.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아. 이미 그 전에 마이너스 숫자 마법으로 많은 양의 마이너스 힘을 모았을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거였어. 정말 나빠. 그래서 내가 본부에 메일로 새로운 숫자 특공대 마이너스 숫자 마법이다. 얼른 충동해서 마이너스 힘을 얻지 못하게 막자. 혹시 다른 곳에서도 마이너스 마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난 기지에 있을게. 응. 마이너스 마법이 어디 있는 거지?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지? 저기 제이 형과 제키 형이 있어. 한번 물어보자. 그래. 형들 여기서 뭐해요? 형들. 형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게. 형들 뒤에 검은 연기가 있어. 정말이네. 얼른 문제를 풀어주자. 응. 어? 뭐야? 형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볼트! 볼트, 괜찮아? 얼른 문제를 풀어 형들이 공격하는 걸 멈춰야 해! 어떻게 멈추지? 황금 숫자 마법을 써야 하나? 안 돼! 그러면 제이 오빠랑 제키 오빠가 다치게 될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아! 그러면 한 명씩 뒤에서 잡아서 행동을 멈추게 하자! 내가 제이 형을 잡을게! 좋아! 내가 제키 형을 잡을게! 뭐야! 검은 점이 한 개가 더 생겼잖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봐야지! 됐어! 됐어! 얘들아! 지금이야! 더하기 문제구나! 먼저 있던 택배 상자 한 개! 그리고 여덟 개의 택배 상자! 이것들을 다 합치면 나!
모두 9개의 택배 상자가 있는 거야. 잘했어. 루시, 얼른 제키 형도 풀어줘. 응. 저건 대체 뭐지? 내가 모으고 있는 마이너스 힘이라. 마이너스 신! 시비 적힌 10개의 캡슐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지. 그러면 지금 없애주지! 슈퍼 숫자 파워! 야! 어떻게 된 거지? 아직 원래 힘을 다 찾지는 못했나 보구나. 또 숫자가 늘었다. 얘들아, 얼른 마이너스 마법을 없애줘. 뭐야?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넌 할 수 있어. 처음에 택배 상자가 모두 9개가 있다고 했지? 맞아! 제이 오빠가 6개의 상자를 배달했고 제키 오빠가 2개의 상자를 배달했으니까 남은 상자는... 아, 너무 헷갈려! 루시! 얼른! 루시! 한 번에 모두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한다면 할 수 있을 거야! 순서대로? 알았어! 다시 한번 해볼게! 순서대로 처음에 상자 9개, 그 다음에 제이 오빠가 배달한 6개의 상자를 빼면 3개가 남아, 숫자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키 오빠가 배달한 상자 2개를 빼면 1개가 남아, 숫자 1! 네, 잘했어! 고마워. 가 사라지지 않고 또 생겼잖아. 제법이구나. 감히 내 마이너스 폭탄 마법을 풀어내다니. 하지만 그래봤자 너희는 마이너스 신님의 폭탄 마법을 막을 수 없을 거다. 뭐라고? 그렇지 않아. 우리는 무슨 문제여도 다 풀 수 있어. 맞아. 루시, 저 녀석이 또 도망가기 전에 우리가 잡자. 할 순 없지! 다음번에 만나게 된다면 너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주지. 각오해라! 예,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제이 형, 제키 형! 괜찮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 숫자 마법에 걸렸었어. 그래? 형,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얼른 배달을 가야 해! 맞아.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하세요. 우리도 기지로 돌아가자. 응. 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숫자 특공대가 너를 막아냈어. 하지만 9개의 캡슐이 있으니 충분해! 다음에 만나면 우리의 마지막일 거다. 마이너스 신! 절대로 너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숫자 책!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4 더하기 3은 정답은 7. 1 더하기 5는 정답은 6. 더하기 2는 정답은 8. 3 더하기 5는 정답은 8.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5 더하기 4는
정답은 9. 9. 3 더하기 4는 정답은 7. 7. 4 더하기 2는 정답은 6. 6. 2 더하기 6은 정답은 8. 8.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친구들 안녕?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오늘은 제이 형과 제키 형이 숫자 마법에 걸려 숫자 특공대를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 친구들 중에는 아직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수학을 배워볼까요? 여기 한 개와 여덟 개의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들은 모두 몇 개일까요? 1과 8을 더하면 9! 여기에는 9개의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이 형과 제키 형이 6개 그리고 2개의 상자를 가져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상자는 몇 개일까요? 9에서 6과 2를 빼면 정답은 1! 상자는 한 개만 남았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수학을 배워볼까요?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호!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4 더하기 3은 정답은 7. 7. 1 더하기 5는 정답은 6. 6. 6 더하기 2는 정답은 8. 8. 3 더하기 5는 정답은 8. 8.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요. 숫자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5 더하기 4는 정답은 9. 9. 3 더하기 4는 정답은 7. 7. 4 더하기 2는 정답은 6. 6. 2 더하기 6은 정답은 8. 8. 숫자를 배워보자.